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랜만에 운동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Runner's High. 자, 일단 Runner's High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unner's High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맨델이 19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으로서 1분당 심박수 120 이상으로 달리기를 30분 정도 뛰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기분은 흡사 마약을 투약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영이나 사이클, 야구 등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이라면 어떤 운동이든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 스웨덴 서울 크루분들께서 실험을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아주 오랜만에 크로스핏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자, 오늘 러너스 하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 스웨덴 서울에 왔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청담 과학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 방식대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웃는 사람들의 사진을 준비했고요. 운동 전과 운동 후 그 사진을 보고 0점에서 10점까지 얼마나 행복한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운동 전에 본인들이 매겼던 점수가 운동 후에도 과연 달라질지 이런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운동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운동은 총 4세트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고요. 첫 번째는 25칼로리 자전거 타기, 두 번째는 25개 월보샷, 세 번째는 25개 메디슨 볼 푸시프레스를 하였습니다. 이제 둘이서 한 팀이고요. 50칼로리 자전거 탈 거예요. 발표 이러고 있으니까 50칼로리 타고 50개 월보샷, 그 다음에 50개 메디슨 볼 가지고 푸시프레스. 그래서 이거를 50을 나눠서 타는 거예요. 25, 25 월보샷 25, 25, 메디슨 푸시프레스 25, 25를 4라운드. 그렇죠. 저랑 자전거를 25칼, 25칼로리. 그 다음에 이거 스쿼트 앉았다가 던지는 거 25개, 25개. 그 다음에 살짝만 구부렸다가 던지는 거 25개. 이게 한 라운드예요.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대로 제가 한번 말하는 느끼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전의 점수입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다섯 번째 사진을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운동 전에 첫 번째 사진의 평균은 6.125점, 두 번째 사진도 6.125, 세 번째 사진은 4.5, 네 번째 사진은 8.5,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5.8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 후에 이 사진에 다시 점수를 매길 텐데요. 과연 점수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세트에 25칼로리 자전거 타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파이팅! 빨리! 아! 근데 이 월볼 샷부터 조금씩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세트에. 제 심박수가 진짜 140 이상으로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진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전신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미 두 번째 세트부터 두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이! 오케이!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15! 아니, 15! 형, 끝났어! 15! 아니, 다리가! 17! 형, 다리가! 18! 지금 이 월보샷이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숨도 숨이 차지만 진짜 제 다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버리고! 네! 23 나버리고! 네! 끝났어! 24! 농구 아니야! 농구 아니야! 오케이! 아홉! 야, 형! 열! 아!
형님 못 뛰어. 네. 못 뛰어. 형이. 아, 형이. 진짜로. 오케이. 아, 형 지금 안 돼.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형 지금 이미. 네. 한 번 더. 끝까지 가자. 네. 가야 돼. 따라, 따라, 한 번 더. 이거 나 총으로 쐈으면 좋겠어. 가자. 네, 3세트부터는 진짜 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때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아, 계속 가세요, 진짜로. 네. 하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아! 가자! 둘, 셋! 확실히 4세트가 마지막 세트인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힘이 나더라고요. 5, 6, 7, 8, 9, 10 치워 빨리. 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런사이 아닌가요, 이게? 전 운동을 마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점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9점. 행복해 보이네. 9점. 9점. 7점. 저희가 이렇게 크로스핏의 고강도 훈련을 마친 이후에 같은 사진으로 또다시 점수를 매겼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진이 점수에 변동이 있었는데 운동 후에 첫 번째 사진은 8.5점으로 거의 2.37로 수준의 차이를 보여줬고 두 번째 사진은 7.125로 1 차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6.125로 1.625 차이를 냈고 네 번째 사진은 8.625로 0.125 점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진은요 8.375로 무려 2.55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 사진부터 다섯 번째 사진까지 모두 다 점수가 달라졌는데 점수가 모두 다 더 높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러너 사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실험으로 러너 사이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운동을 한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다른 실험 해볼 텐데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과학자분들을 모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네릭. 오늘 어떠셨습니까? 멘트 같은 얘기 하자면 기분 되게 좋아요. 여행이랑 똑같아요. 여행도 아 가기 싫어 귀찮아 하는데 막상 가면 재밌듯이 운동도 하기가 너무 싫은데 막상 끝내면 그 성취감, 정신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되게 쾌락을 많이 느끼고, 아까도 확실히 결과에서 봤다시피 마음이 좀 후회져서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